지금 가수로서 오셨다는 거는 네네. 뭔가 새로운 소식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제가 네. 발라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. 예. 그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아. 노래가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그 결혼할 때 네네, 축가로 축가로 12 안에 드는데 이제 발라드 한 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비웃냐? 10이에요. 10이 안에 들어요. 그러니까 10이. 10이 안에. 아니 10이. 10이 아니에요. 10이. 10이에요. 미안해요. 딱 10이. 미안합니다. 정확히 제가 차트를 예, 예. 봤어요. 미안합니다. 예, 예. 10이. 10이가 어딥니까 지금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이젠 제가 이제 작곡 능력도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. 지금도. 네네네. 그래서 우리 유재한 씨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노래를 만들어서 너무 노래가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. 아, 기가 막히게 안 나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. 아, 이번 노래 형편없어요. 이건 아니고. 제가 생각해도 이 노래 너무 잘 나왔어요. 아, 정말. 왜냐면 자다가도 내가 몇 번 곱씹거든요. 아, 이 노래를 예, 예. 곱씹어요. 예, 예, 예. 어떻게 해요?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이러면서 막 그 막 멜로디가 떠오르고 자다가 자다가 이러면서 조금만 보여주세요. 사랑해, 사랑해. 널 사랑해. 아이 곱등이 이 자식. 곱등이 있어. 집에 거요. 그래요. 예, 예. 아, 그 정도로 박명수 씨가 얘기할 정도로 좋은 작품이 나왔다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이게 몇 년 만입니까, 발라드가? 한 14년 만이죠. 와, 예, 예. 14년 만에 결혼할 때 만에. 결혼할 때 부르고. 네네. 14년 만에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에 대해서 좀 그 좀 그 좀 기대가 커요. 뭐 어떤 분들은 제 목소리엔 꿀과 똥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그 뒤쪽은 좀 빼고 앞쪽 위주로 앞쪽 네네. 위주로 조금 믹싱도 좀 하고 네네. 예,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타고난 예. 목소리 톤, 매력적인 톤이 있잖아요. 그게 뭐, 그대로 이제 발라드로 연결이 네네네. 되는 거죠. 네, 그런 거 좀 있어요. 아~ 예, 고음은 안 됩니다. 저는 고음이 안 되고 네. 중저음의 최고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죠. 중저음에. 이승철 씨는 뭐라고 하십니까? 승철 형은 예. 저희 어떤 이제 어떤 그 음악적인 사부고 예, 사부요. 사부. 오랜만에 예. 듣는 단어네요. 사부. 예. 뭐 어떻게 좀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뭐 넌 얼마나 젊었다고 그러냐? 제가 이승철 형님은 정치적인 지주시고요. 사부고. 예, 예, 사부. 예, 예. 사부, 셰부. 예, 셰부고. 예, 예, 예. 셰부시고. 네네. 뭐 노래를 그분의 노래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느낌이 좀 날 수밖에 없겠지만 언제나 뭐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게 네. 생각하는 분이시죠. 개인적으로도 친하고. 그리고 이제 가수를 네. 하시면서 발라드 하실 때는 그래도 약간 그분의 감성을 아, 그럼요, 그럼요. 가져간다. 예, 예. 나의 사부다. 그 제 시대 때 최고의 가수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잖아요. 아... 요즘 뭐 BTS도 그렇고 네. 뭐 세비지도 그렇고 이제 많이들 따라 부르시잖아요. 저 아버지인데 네네. 그런 것처럼 이제 승철 형 노래는 저에게는 가장 큰 어떤 가르침이었죠. 네네. 그 가르침이 그대로 이제 앨범으로 옮겨져서 드디어 그대로 옮기면 성대모사고요. 그대로 옮기진 않고요. 예, 조금 이제 음악적인 뭐 여러 가지 뭐 기법으로 살짝 양념을 쳐서 예, 커버했죠. 자.